저는 피곤할 땐 이게 짱이야. 맛이 괜찮은데. 어, 독일 뭐 먹자마자 바로 X가 되네. 대전아 이거 봐. 진짜 똑같다.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이스타TV.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유명한 명언과 망언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 명언과 망언? 네. 네. 기대됩니다. 그렇죠. 근데 명언은 덩여질 수 있잖아요. 아, 그 중계 멘트? 네. 그런 거? 명언, 어. 명언이죠. 명언이잖아요. 명언? 뭐 자기적인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기적인, 그러니까 명언은 원래 근데 자기적인 게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명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 이제 웃겼던 거는 그거였어요. 내 부모 욕은 참아도 내 욕은 못 참는다. DC 명언. 아, 그 약간 그 신화 팬들 비슷한 것 같네요. 그건 뭐죠? 그 신화 팬클럽이는 신화 창조잖아요. 네, 그런데 신화를 욕하는 건 참지만 신화 창조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예.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했지? 종윤이 형 눈빛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예예예. 예. 그래서 명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망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언이에요. 뭐가 나올까? 도리피에로. 아, 이건 근데 좀 뻔하지 않나요? 이거 존나 멋있는 거지. 네. 나 몰라. 유벤투스의 별명이 뭐였죠? 카모라네시? 카모라네시 선수 이름이잖아. 아, 카, 그... 올드레이디. 아 올드레이디? 어. 카모라네시 뭐야? 갑자기 왜 나와? 어제 위니 에어팟 아직도 안 끝나셨나요? 아니, 흰색 검은색을 뭐라 그러죠? 비앙코네리. 비앙코네리. 아, 비앙코네리. 아, 네. 카모라네시.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이다. 네네네. 알겠냐? 이게 바로 예능이다. 아, 왠 줄 알아? 진심이니까. 나는 네가 그런 줄 알았어. 여러분 이분이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카모라네시 존나 웃긴다. 이게 바로 예능이다. 자, 델피에로.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이브리에 강등됐을 때 올드레이디라는 어떤 그 별명을 잘 이용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충정을 드러낸 클럽에 그렇죠. 대한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젠틀맨 그치. 그 느낌을 다 살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델피에로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죠. 그렇지. 진짜로. 어쨌든 그때 당시 유벤투스가 승부조작하고 이런 거야 뭐 비난받아 비판받아 마땅한 거지만 이 멘트만큼은 네. 어. 그러면서 이브리그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떠나고도 싶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난 선수도 있어요. 있고, 있죠. 근데 이렇게 자유에서 상징이 되는 선수가 네. 델피에로를 그때 당시에 원하는 팀이 상징 오브 상징이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땡겼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땡겼겠어. 자 다음 빌 샹클리. 빌 샹클리 몇 개 있죠. 오 몇 개 있죠. 빌 샹클리의 명언을 내가 MBC ESPN 그 홈페이지에 써놨는데 맞아. 형 그거 써놨어. 아 뭐였지 해설위원 그 소개 멘트에다가 어, 맞아. 아 뭐였지 내가 진짜 아니에요? 좋아하는 명언인데 그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우리를 응원할 수 없다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보면 되지. 어, 뭐 이거 그걸까? 그거 아닐까? 아, 그거 아니네. 아, 그거 아니네. 네. 아 그거 뭐였지? 내가 그거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 그 자원명 명언 많은데. 아 나 진짜 그거 되게 어쨌든 요거 로벤. 로벤 뭐지? 뭐 왼발의 다리 이런 건가? 로벤 난 늙지 않았다. 실제로 다만 사갔을 뿐. 실제로 그렇게 늙지 않았죠? 84년생이야. 네. 나보다 한 살 형이에요. 네. 뭐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아니 왜? 아 근데 이 영상 보면 진짜로 로벤 선수가 영표 형 이러잖아 이거. 맞죠? 영표 형. 네, 영표 좋습니다. 형. 네. 명언이네. 영표 어, 형. 예. 네. 베켄바워. 베켄바워. 아~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한 그렇지. 자다 이런 거 이런 어, 거죠. 결국에는 이기는 게 강한 거다. 그렇죠. 예. 예. 살아남는 자가 강한 그렇지. 거다. 그렇지. 이건 맞는 예. 말이야.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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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제라드. 오 설마. 뭐지? 미국 노래 순환이야. 멋있긴 했어. 그때 당시에는 계속 얘기드리지만 정말 멋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 아씨. 아, 맞... 이거 내가 보기에 요원 3이야 이거. 이게 리버풀 편이거든. 네. 아 그래? 네. 어 근데 왜 점점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다음 아, 아 어, 있네 진짜 명언 이거 아, 저것도 진짜 명언이죠. 그렇지. 제라드가 죽으면은 약간 그
운동장 안에 물이 캐놓을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안필드 근처에서 큰 추모 행사 같은 걸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동상이 이제 무조건 뭐, 세워지겠지. 네, 세워지죠. 뭐, 앞으로 제라드가 리버풀에서 어떤 관련된 뭐 감독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선수니까. 그렇죠. 레전드죠 진짜. 바티스타. 어! 아, 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공격. 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투톱을 꼽으라면 항상 베르캄프와 아? 바티스타. 아, 베르캄프. 네. 모든 것을 중에 아마 저 발언이 나왔을 때가 아르헨티나가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2002년 월드컵쯤에서였을 거예요. 그때 얘 아르헨티나 축구 협회가 비행기 값도 못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 네. 맞아. 어. 맞아요. 하, 멋있다. 진짜 로맨티시스트. 바틴골. 네. 차붐, 차붐군? 야 둘이야. 아, 어, 우리 둘이. 아, 이 광고 기억난다.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네. 이거 모르는 분도 있나? 있죠. 있지. 왜냐면 요새는 다 보이스톡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지. 꽝꽝. 아, 아, 둘이야. 국제전화 비쌀 줄 알았지? 둘이야. 야, 근데 젊으시네. 아, 그러네. 아,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미엘스. 최고의 감독이라고 불리는. 네. 네. 이 명언 유명하죠. 이거는 그냥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우승은 오자네를 보냈고. 아, 이건 진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현실 그렇지. 미래를 예.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무슨 얘기죠. 그 옛날 철학자들의 격언 같다. 잠언. 예. 그렇지.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멋있다. 아게르. 아게르도 뭐 했어요? 리버풀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꼭지에다 왜 모자이크를 저렇게 이 새끼들 진짜 아니, 또 안아. 애들 교육 좀 시켜. 일반 시키지 말고 일반 정식 교육을 좀 시켜. 미들 다. 종용화대 가잖아. 흑화대잖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의도거든요. 사실 좀 더 확대해서 저게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안 하면 별거 아니란 그래. 말이야. 하니까 이상 저런 정식 교육 좀 시켜줘. 아기는 이거 아닐까요? 타투 하실 분 인스타에 연락 주세요. 진짜 실제로 타투샵이 있죠. 그러니까. 네. 덴마크에 배신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토레스네. 아, 아, 사진을 쓸 수 있네. 예. 크라이프. 리더답지 못한 선수들은 실수 뒤에 상대를 때려 부수러 한다. 어, 진짜 이것도 진짜 의미 있는 말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리더답지 못한 선수들은, 그러니까 선수의 멘탈이 잘 구성되지 않은 선수들은 본인이 실수하면 뺏기면 뒤에서 백테크라고 이렇게 뭐 담그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공을 잘 차는 선수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유발한다. 그렇지. 에이. 그러면서 이제 아니, 유발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할 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딱 대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상대의 실수를 유발. 헛다리 짚는 것도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안 나가니? 아, 새끼야, 요즘. 아,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예, 또. 네, 덕영이, 덕영이 또, 아유, 미안합니다. 네, 덕영이 또 갈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좀 내가 아주, 그,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네. 네, 동정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 네. 너 사람 푸냐? 네? 사람 풀어? 풀고 싶다. 아주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아주 우리 덕영이 대단하신 분이네! 이천수? 뭐지? 아, 이거. 아, 그거 아니야? 개그 포인트네. 나 레알로 갈 것이다, 이거 아니야? 뭐 그거일 수도 있고 아,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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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렇죠. 내가 후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때 이명진 선배 그러니까 지금 기자하시는 전에 캐스터 엠스프에서 캐스터 하다가 굉장히 축구 팬들한테 호평 많았어요. 엄청 인기 많았고 그리고 TV조선 기자 하시다가 바로 이제 MBC 넘어오셔서 지금 스포츠국에서 기자하고 기자. 계시는데 이때 이명진 선배가 인터뷰했거든요. 이 멘트를 이제 본인이 이제 유도해냈다. 라고 해서 한동안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마 경기 끝나고 나서 MVP 인터뷰인 거거든요. 네. 수훈 선수 인터뷰인데 이 인터뷰 때 아 그냥 오늘 뭐 운 좋았고 선수 동료들이 잘 도와줬다는데 무난하게. 역시 우리의 혀천수는 여기서 가만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네슈 감독 이렇게 왔을 때니까 또 그때 서울이 좀 기대감 먹고 잘할 때니까 근데 이게 FC 홈구장이거든요. 네. 아마 이게 뭐, FC 네. 서울 그래, 여기 걸기도 있네. 이게 무슨 분가 이겼나 아무튼 어쨌든 뭐 손손했으니까 적어도 무슨 부 이상은 했겠죠. 그러면서 아, 뭐 얘기도 아, 무슨 터키 감독 하나 왔다고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당시에는 좀 인터뷰 내용이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이천수 지금 강화부장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 해볼만한 우리 한다 자 우리가 간다. 그리고 이때 이천수 이제 선수죠. 선수는 솔직히 저는 저런 말 할 만큼 실력도 뒷받침. 솔직히 말해서 축구는 존나 잘하지 진짜. 괜히 사기 캐냐? 그래.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당돌하고 네. 한국에서는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인터뷰. 명언인가요? 그래서 명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메시. 메시도 말을 그러니까 뭐, 메시가 말을 많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아 우승하고 싶다 이거 아닌가 아르헨티나 우승을 반복 아 아르헨티나 아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아우 하면 이하고 아오이다가 맞아야지 이렇게 무슨 밥을 먹어 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쟤 X로 보니 더현상 존경하죠 네 존경하죠 내용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아 네네네 말만 있잖아요 네, 껍데기만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베 같은 새끼 아 이런 말을 했구나. 이거는 그 기회를 잡아라. 뭐 이런 아, 종류의 그렇지.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뭐요? 슛. 에이. 슛. 아 이게 명언은 아니지. 그렇지. 어. 맞네. 야 얘 애들 교육 야 집합해 애들. 이 새끼들 장난이야 지금 방송이. 아무리 축구 예능 채널이지만. 씨. 명언. 명언. 슛. 슛! 슛! 아니 바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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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슛! 아! 바보 같은 프레임이에요 네. 네. 슛! 좋습니다 하프라인인데 슛! 막 한 다음에 공이 나갔어 그 다음에 슛! 슛! 그게 포인트 전설이야 무리뉴 무리뉴는 워낙 근데 명언도 네. 많고 망언도 많고 아, 이거는 고르기 힘들었겠다 이 사람의 평상시 어떤 승부욕을 알 수 있는 그런 멘트죠. 네.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네. 이거 또 내가 해볼까요? 야, 왜 와? 이거 약간 예측 컨텐츠네. 사진 나, 안 쓰고. 나 개인적으로 이 농구 만화가 개웃기거든요, 맞아, 진짜. 드록바. 아, 이거 그 혹시 아닌가요? 뭐 단 하루라도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아, 그 가능성이 이거네 바르셀로나전 끝나고네. 이건 네. 오브레보. 아, 오브레보. 전쟁. This is fucking disgrace. Disgrace? 무슨 뜻이에요, 저게? Disgrace.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당시에 판정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얘기한 거 아니에요? Disgrace가 뭐 Disgrace가 없다. Disgrace를 명확하게 단어 뜻으로 하면 뭐죠? 찾아봐야죠. 너 영어 잘한다면서요. 저 언제 그냥 영문 거를 나왔다 했죠. 잘한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 제가요? 네. 잘한다고 했어.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했다고요? 아닌데? 좀 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맨날 팝하고 켜놓고 있던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 네. 아 수치다. 아 이거는 불 이거 엉망이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한 거네요. 먹칠했다. Disgrace. 네. This is a fucking disgrace. 우리 둘이 아. 아, 나 하려고 했는데. 아, 맞췄어야지. 하려고 했는데.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네. 망언. 아, 좋아요. 오. 이제 망언입니다. 망언 특집. 망언 특집. 반패리스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